전시는 그전 전시와 다르게 인물화에서 좀 벗어나 풍경과 정보를 많이 그렸습니다. 풍경은 실경 위주로 해서 작품을 하였고 정물은 재배치에 재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작가는 어렵고 힘들고 고민은 하지만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림은 관람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보고 느끼는 대로 감상을 하시고 평가해 주셔도 좋은 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맨 처음에 띄는 그 산수의 화려함, 그리고 봄을 맛이 하는 느낌. 재배치와 재구성을 한 작품입니다. 좀 더 안정감 있는 구도와 재미있는 면 구성을 위해서 이런 배치를 했습니다. 실상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좀 감상하게 하고 싶었다? 아니 뭐 그런 의도가 조금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. 내년도를 기대해 봅시다. 축하드립니다.